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오늘은 뭔가 저희가 다르죠? 오늘 화분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취미 활동으로 화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 영상을 찍어볼 건데, 요거는 사각 거품 분이고요. 이게 높이는 10cm로 했어요. 그리고 가로는 12, 세로는 10, 그리고 내경은 11cm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주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도 제작이 가능하고 조금 힘듭니다. 만드는 과정은요, 요거는 사각을 다이 사각면을 오려서 붙이고 밑판까지 해서 5개를 오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 일일이 맞추고 이 라인을 잡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각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맛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리, 여러분 다리 보이세요? 다리. 요 다리가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안 붙였네. 여기다가 붙였다. 제 별명 호두를 이렇게 새겨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깔끔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저기 위에는 13cm예요. 내경은 9cm가 나오고 높이는 13입니다. 약간 롱한 아이들 애원이움 같은 거를 이제 작은 소품을 심으면 좋고, 저 아이는 제가 생각하고 만드는 애예요. 저기에다가는 로치를 사서 심으려고 합니다. 이 원래는 코발트 블루라서 색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균일하게 나오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늘색이 좀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하늘색이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취미로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화분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예쁘다, 잘 만든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만들어서 나중에 판매해볼까 합니다. 제이 가격은요, 1대1 일체수로 주셔야지 제가 가격을 안내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5만원 이상은 택배가 무료입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취미 활동을 하는데 가열차게 이제 화분을 만드는데 저도 숙련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제그 완성도가 높은 화분을 만져보시면, 받아보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화분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을 찍는데 되게 쑥스럽네요. 화분 영상을 찍으려니까. 일단 지금은 이만큼이 있고, 또 제가 심어진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요 옥색 화분은, 요거는 8cm, 7cm, 내경이 7cm 나와요. 요런 화분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런 색깔도 낼수 있고, 또 완전 컬러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얀색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제가 만든 화분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뒤에 보시면 저 부여분 앞에 앉아 있는 저 아이 투톤도 제가 만든 화분이고요. 저기 뒤에 사각분 요런 스타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밭대기 대신에 미니 밭대기로 이렇게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화분도 만드느라고 애를 먹긴 했는데, 제가 만들어서 어제 그저께 배션이란 아이를 저기 심어 주었어요. 뭐제 화분이 다른 분들, 숙련된 분들처럼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진 않지만 심어놓고 보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걸 주로 찾으시냐면, 이렇게 작은 화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로 10cm가 넘는 화분들을 찾으시고, 여기는 환경이 키핑장이다 보니 10cm 화분 넘는 거를 찾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그란 거, 취향별로 케바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 화분을 제가 이제 슬슬 판매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원,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뭐 성원이 없으, 뭐 요즘 화분 판매하는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많이 성원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더 좋은 화분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 1,000명 넘어가면 화분으로 이벤트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들의 심겨진 화분, 그리고 제 화분을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예쁜 게 있으면 뭐 생각나실 때 주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화분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숙련자들처럼 예쁘게 만들지는 못해요. 또 물레 화분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화분, 이렇게 동그란 화분, 네모난 화분 위주로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화분에 진짜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막 그런 생각에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런 연구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에 빠지면 정신없이 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제 화분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